태백산에 UFO,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개로 분열하면서 편대 비행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장면도 찍혔습니다. 춘천의 강화길 기자입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쯤 강원도 태백산 상공. 밝은 빛을 내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채가 선명합니다. 이 물체는 2-3초 동안 서너 개로 분열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비행하다 7초 뒤에 사라졌습니다. 한국 UFO 연구협회는 분열한 뒤 편대 비행하는 모습이 분명 UFO라고 말했습니다. 물체의 형태가 은백색을 띤 둥근 형태로서 어느 시점에 일정한 분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UFO를 촬영한 필름으로 판단됩니다. UFO가 분열하면서 편대 비행하는 모습은 지난 95년 9월 경기도 가평 화학산에서 촬영된 뒤 국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